오디션 나오고 두 번째 대사로 나오고 영화 크레딧 올라가는 중간에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. 해주시면 좀 목이 좀 아픈 거죠. 네요. 나레이션을 할 때 감독님의 특별한 디렉션이 있었었나요? 저는 좀 감정. 그 특별한 디렉션을 주지는 않았고, 네. 제가 그 특별한 감정이 나올 법한 음악을 들려줬었어요. 네. 네, 그래서 딱 뭐 굳이 어떤 그 뭐 이렇게 해라라는 디렉션보다는 정서적으로 감흥할 수 있게 연기의 어떤 디렉션을 주지 않았고 그냥 음악을 먼저 들려줬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좀 감정적인 부분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제 그런 것들 좀 더 담담하게 해달라는 감독님의 디렉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어떤 이렇게 느껴지게 하는 감정보다는 좀 담담하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 장면이 사실은 이제 그 동화 속의 모티브는 그 둘의 관계를 암시하는 거잖아요. 그 자기는 이제 늑대한테 잡혀먹을 소녀라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고 너는 그 나를 잡아먹을 늑대라는 거 너의 정체 늑대가 아니냐 이런 어떤 암시를 주는 둘의 관계를 암시하는 장면이기도 해요. 그런데 그 장면이 둘이 가장 로맨틱한 순간에 그리고 감정적으로 뭔가 충만해져 있을 때 그 얘기를 하게 되죠. 그래서 엔드에 다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두 사람한테 주는 어떤 강렬한 환기들 또 감정의 어떤 동요들 이런 것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 다시 한번 얘기를 했던 거였고 그래서 이제 그 계속 늑대 모습에 번민하고 있던 그 임준경의 어떤 그런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장치로 썼었고 그리고 영화 끝나고 난 뒤에도 이제 그 동화의 한 기절을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여성 캐릭터를 뭔가 도움을 받는 어떤 서사 이런 부분들을 뭐 많이 경계를 하고 있었고 그런 경계에 그런 어떤 견제와 경계 안에서 계속 동등한 어떠한 생각 또 동등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런 서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집단과 개인 간에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집단이 무언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강요를 하고 억압하고 하는 것들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해방된 어떤 그러니까 결국 집단에서 나온다는 건 자아를 찾는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개인이 돌아가자는 얘기는 이제 자아를 찾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에 대한 어떤 서사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아까 제가